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고 합니다. 대신 좋은 부모는 있다고 하는데요. 좋은 부모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4주간 그 정답,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부모교육 전문가 이명주 박사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박사님께서는 각종 방연과 방송과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계신데요. 네. 또 부모 교육을 하고 계신데 이 부모 교육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아, 부모 교육. 네, 지금은 전혀 낯설지가 않을 텐데요. 네. 제가 석사 시절에 부모 교육 그 과목을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그 무렵인데, 네. 물론 이전에도 저는 이제 간간 강연을 하고는 있었는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있죠. 이렇게 내려서 계단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 청년과 할머님이 살짝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누가 봐도 이제 할머니께서 가시다가 청년을 툭 치면서 가고 계시던 이제 쇼핑백을 떨어뜨린 상황이었는데, 네. 사실 그 청년의 반응이 저는 너무 그날 너무너무 뭉클했어요. 어떤 반응? 주워주면서 괜찮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순간 놀라는 일이 있을 땐 이 할머니가 이런 표정도 지을 수도 네, 있고요. 그쵸. 아니면 네? 하시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주워서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관심이 있었던 게 아름다운 청년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막연히 했었어요. 네. 근데 아름다운 청년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키워지는 거잖아요. 각 가정에 부모님이시잖아요. 그 부모님께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함께 나누면 어떤 것보다도 효과가 있겠다. 네. 부모교육 전문가가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박사님의 근데 이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과거 대학에서는 현대문학과 언어문학을 가르치셨다고 했고 네. 또 시인과 아동문학과로 등단을 하신 경력이 있으신데 어떻게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죠. 네, 듣고 보니까 굉장히 T자 또는 뭐 인부커터스 네. 해서 이제 서로 넘나드는 그런 영역을 제가 한 것 같은데 네. 시로 등단을 했는데 동시에 관심을 갖고 또 아동문학으로 문학 가운데서도 아동문학을 또 제가 또 전공을 하다 보니까 동시 동화에 그렇게 또 책을 쓰다 보면 어떻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것인가 책 육아에 또 관심이 있고요. 네. 또 유아교육과의 겸임 교수로 있으면서 유아 문학 아동 문학, 유아 언어 이런 걸 또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어서 네. 부모 교육서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됐고요. 지금은 이렇게 또 강연도 하면서 네. 열심히 또 책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강연도 하시고 집필하신 다수의 저서가 육아 필독서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가장 많은 부모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나요? 아이 키우는 게 있죠. 네. 사실 전반적으로 제가 위로와 격려드리고 싶은데 어렵죠. 네. 그 가운데서도 말이에요. 말. 말. 말하면 우리 뭐 소통. 요즘 흔히 소통 얘기하죠. 네. 대화 얘기하죠.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말을 듣게 할 것인가.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이러다 보니까 또 훈육에 대한 어려움.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모님의 말씀, 특히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부지불식간에 또 한다라는 것들 네. 이런 것들 부모님들이 정말 그 부분 어려워하시죠. 그러면 오늘 강연 내용도 부모님의 말 그렇죠. 이런 것과 관련이 있나요? 네. 말로 시작해서 네. 우리의 일상은 말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말만 잘해도 육아는 대부분 잘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네.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강연을 해주시겠네요. 네, 열심히 해볼게요. 네, 네. 오늘 강연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모교육연구소의 슬로건이요. 부모 행복, 아이 행복이거든요. 과연 우리 아이는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을까? 우린 아는데 좋은 관계 맺는 게 좋은 부모라는 거. 근데 왜 애들은 나하고 가장 멀어지고 싶어 할까?
불안이 높아지면 아이도 어른도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모른 채로 가면 이 방향이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이 방향을 저희가 손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입니다. 부모교육 전문가라고 하면 요즘은요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십수년 전만 해도 부모교육에 관한 인터뷰를 할 때 심지어 기자님들도요, 부모교육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대학에서는 부모교육이란 과목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관련 과목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낯이 익었지만 일반 부모님들한테 부모교육이 뭐지? 이런 낯선이 이렇게 제기가 됐던 거죠. 기자님들 하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교육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 거는요, 사실 진짜 궁금해서였다고 후일담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아이 그냥 나누면 크는 거 아닐까? 또 예전에는요, 자기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었잖아요. 그만큼 부모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아이는 안 오면 크는 거다, 이런 일반적인 것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 교육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이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게 돼요. 요즘 부모님들이요 대체적으로 부모 교육 전문가세요. 정말 제가 더 이상 어떤 것을 알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론적인 면에서는요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요즘 부모님들이 부모교육 전문가인데, 정말 그런지 제가 모 기관에서 강연했던 것을 설문조사한 걸 여러분들하고 함께 볼게요. 이건요 강연을 마치고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요? 라고 알려드리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이미 부모님들이 강연 전에 그냥 설문조사에서도 우리 롤링페이퍼라고 하잖아요. 쓰고 다음 분한테 넘겨주고 그냥 즉석에서 받은 건데, 정말 놀랍게도 더 이상의 좋은 부모에 대한 이론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준비한 건 읽어볼까요? 좋은 부모란, 네 맞아요, 어떻다고요? 잘 들어주고요. 그리고요 기다려줘야 되고요, 소통해야 되고요, 끝까지 들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님이시래요? 맞아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그리고요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모고, 경청해야 된대요. 공감해야 된대요. 기질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부족하더라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줘야 된대요. 그리고 오늘 제가 자존감 육아에서 준비한 모든 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저는 특히나 여러분 맨 위에 있는 설문 문장 한번 보시겠어요? 좋은 부모는 일상에서 모범을 보인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롤모델, 참 어려운 거지만 이미 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제가 오늘 자존감에서 두 번째로 준비한 요소로 준비한 안정감에 관해서 제가 부모님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 이 얘기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알고 계세요? 좋은 부모는 사이좋은 모습을 보인다. 누구에게? 아이에게. 왜요? 그래야 아이들이 행복해지니까. 저희 부모교육연구소의 슬로건이요, 부모 행복, 아이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알려주고 싶은 모든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해해주고 생각을 존중해주고 기다려줄 줄 알고, 정말 저는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것을 기다려주고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뭐냐면 발달 수준을 알고 발달에 맞게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왜요?
원래 말을 안 들어요. 원래가 뭐죠? 라고 묻는다면 발달 수준이 그만큼이에요 라고 답을 합니다. 우리는 발달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른이죠. 어른은 이미 3층 뇌인 어른뇌가 완성된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은 두 번째 뇌인 감정뇌가 100% 완성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욕구가 많은데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지금 미숙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 우리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누는데 부모님들은 애들은 말을 안 들어. 왜? 어려서. 애들은 원래 말을 안 듣는 거야 라는 전제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부모님들께서 설문에 응하신, 적어주신 키워드를 한번 제가 정리해봤어요. 보여드린 것 말고도 사실 설문지는 여러 장이었습니다. 키워드 한번 볼게요. 경청. 너무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식상해버린 단어죠. 경청이 뭐죠? 내게 너에게 다가간다. 기울인다. 그리고 듣는다. 아, 벌써 지금 우리 방청객 분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모르는 부모 안 계세요. 그런데요. 이따가 하지 않을 말만 안 해도 아이들은 잘 크고 자존감을 키운다라는 거에서 조용히 해. 시끄러워. 쉿. 뭐 이런 얘기. 경청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 현실 육아에서는 누구보다도 자존감 떨어뜨리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오늘 그런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는데 왜 안 될까? 내가 아는 방향으로 잘 가면 되는데 우린 가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과 좋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건 잘 알고 계십니다.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함께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유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이하고 부모하고는요, 첫 인간관계래요. 그래서 잘 맺어야 된대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은 1순위, 부모. 다 말해도 내가 부모하고는 말하지 않아. 왜? 말해봤자 뻔해. 아이들은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 다 알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 속담에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과연 우리 아이는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을까? 우리는 아는데 좋은 관계 맺는 게 좋은 부모라는 거. 근데 왜 애들은 나하고 가장 멀어지고 싶어 할까? 그렇죠? 발달에 대해서 알자네요. 기다려주자네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핵심으로 나눌 자존감과 부부 행복에까지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고요. 다 아는데 아이 키우기가 힘든 이유. 제가 부모님들한테 들은 종합을 해봤습니다. 먼저 육아 이론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보가 많으니까 이게 홍수. 홍수가 나면 어때요? 수습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그 가운데 무엇을 결정해야지? 이게 선택이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다음 많이 아니까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이거 제대로 못하는 건가? 우리 애만 이런 건가? 나만 이런가? 불안이 높아지는 거예요. 불안이 높아지면 아이도 어른도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다 아는데요. 제가 아는데요. 아이 키우기가 점점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많이 아셔서 그래요. 그 가운데 선택과 결정을 하려니까 내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육아 자존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아는 게 병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르면, 모른 채로 가면 이 방향이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이 방향을 저희가 손잡고 가는 겁니다. 부모 교육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이제 더 이상의 이론은 없어요. 알고 계시는 거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4강에 걸쳐서 네 가지를 굉장히 기초의 바닥을 다지면서 나갈 겁니다. 첫 번째가요. 지행 합일이에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일치점. 우리가 이응과 히읗을 가끔 혼돈합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많고
알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 보상 심리에서 벌써 어긋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잘 크겠지. 아우, 미안하다. 내가 정말 못해줘서. 아유, 엄마가 아빠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이럴 때는 덜 미안해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이나 해줬잖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실망이 커지고 아이에게 다그치게 된다는 거죠. 알고 있는 거 잘 행동으로 옮기자. 지행합일. 그다음에 역지사지예요. 말은 쉬워요. 입장 바꿔 생각하자는 말 다 아는데 사실 우리는요, 그가 되기가 어려워요. 특히 우리는 내 아이가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아유, 아직 어려서 그래. 그 다음에 애가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울고 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막 공감해줘요. 근데 우리 애가 안 들어가면 어때요? 들어가라고 했지. 너 약속했어, 안 했어? 공감 경청 없습니다. 짜증이 몰려와요. 왜? 내 아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입장 바꾸기가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려운데요. 다행히 내 아이의 입장은 될 수 없는데 우리가 다행히도요. 아이가 거쳤던 그 과정을 내가 거쳐서 지금 어른이 됐다는 거. 그래서 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돼요. 나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어떤 말 듣고 싶었지? 무슨 말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좋았지? 무슨 말 들었을 때 우리 엄마는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지금 젊은 부모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어렸을 때 받았던 부모님의 표정 하나, 한숨, 그리고 부모님과 싸우고 났을 때 내가 너 하나 보고 산다. 나 정말 네가 말 안 들으면 엄마 도망갈 거야. 이 말 한마디 이게 얼마나 아팠는지.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또는 듣고 싶었던 나에게 상처를 줬던 것 이런 것만 잠깐 생각해 보면 내 아이가 될 수는 없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 보편화예요. 우리가 개인화를 시킬 때 정말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게 왜 얘는 이럴까? 우리에만 그런 것 같을 때 우리가 굉장히 절망스러워요. 그 다음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애 키우면서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정말 실망스러운 인간인가? 그러니까 나의 민낯을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보편화가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보편화는 뭐냐면 다 그래. 애들은 원래 그래. 제가 그래서 원래 말을 안 듣는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집만, 나만,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발달 특성상 일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좋은 부모 실천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정말 내가 어렸을 때 무엇을 원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힘들 때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구나 라고 보편화를 시킨다면 우리가 아이 키우기 힘들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아,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 이만하면 현재예요. 이만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가끔 나를 위로해야 돼요. 육아 자존감 자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부모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 화풀이를 아이한테 가요.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악순환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이왕이면 괜찮은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이왕이면 뭐냐면 이제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 아 괜찮아 이 정도면. 그래서 우리의 육아 목표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괜찮은 육아입니다. 괜찮다를 한번 찾아보세요. 별로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요. Not bad. 별로 나쁘지 않아요. 요 정도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보통 이상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이 정도면 이라고 생각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괜찮은 육아. 이왕이면 괜찮은 육아 하는데 여러분과 지금 저 시간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모는 늦은 때는 없어요. 하지만 더 좋은 때는 있더라고요. 지금 이 방송을 시니어분들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요즘 모든 부모님들이 부모교육 전문가다라고 놀랐다고 했는데 또 놀라운 사실이 제가 공무원 연수를 간다든가 아니면 기업의 강연을 가면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여러분 이건 보통의 발전이 아니에요. 보통 부모교육하면 영아, 유아,
초등생, 사춘기 막 이렇게 뭔가 얘들을 내 말을 듣게 해서 끌고 나가야지 이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와서 부모 교육을 들어오세요. 얘 잘 키우려고. 근데 시니어분들은 20대, 조금 빠른 경우에는 30대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제 와서 부모 교육 들어서 뭐 하시려고? 다 키웠는데. 이분들 너무 절실하세요. 예전에 잘했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말 통하고 싶어서 차까지 사준 아버지에 관한 거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였어요. 너무 대화하고 싶어서 마음을 얻고 싶어서 차를 사준 거예요. 그랬는데 받을 때 뿐이더라 라고 해서 같이 오신 분들이 막 웃으시면서 사례 얘기하는데 못지않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와서 부모 교육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제라도 부모 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유아를 대하는 거나 사춘기 자녀 또는 대학생 자녀를 대하는 것과 성인 자녀와 부모의 소통과 대화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괜찮은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에게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요. 왜요? 아까 좋은 부모에 나왔죠. 롤모델. 아이들 앞에서 괜찮은 부모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만하면 이 아이들이 보고 배워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행동에는 좀 더 괜찮은 인간적인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 예전엔 다 그렇게 키웠지. 너나 잘 키워. 이게 아니라 아 시대가 달라졌고 요즘은 부모 자녀가 이렇게 소통하는 거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우리 상하 관계보다는 동등한 인간관계로 가는데 존중과 존경이 함께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자녀와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배우러 오시는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간 육아를 너무 죄책감 갖지 말자. 왜냐? 맞아요. 그 시대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어야 해요. 부모의 말에는요. 자녀 잘 되라는 진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다만 소통법에서 그 시대가 원하는 소통법이 있었어요. 명령과 지시와 잔소리가 결코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부모님 말을 뭐라고 말해요? 말씀.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이 자녀를 잘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의심하면 안 돼요. 다만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걸 잘 하다 보니까 부부 관계도 좋아지더라. 왜냐하면 소통이나 관계나 자존감은 아이와 부모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특히 부모가 부부죠. 부부가 롤모델이 되려면 그만큼 잘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늦은 때는 없다라는 거. 그런데요. 더 좋은 때는 있더라고요. 우리가 크리티컬 피어리드라는 말을 합니다. 결정적 시기, 프라임 타임이란 말도 해요. 골든 타임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괜찮은 시기가 있고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요. 많은 이론 가운데에서 하, 나 그렇게 해야지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선택과 결정을 하신 다음에 꼭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그렇다면 이만하면 괜찮은 육아에 이어서 그만하면 괜찮은 육아였다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육아를 할 것이라고. 그래서 시니어가 됐을 때는 내가 있잖아. 정말 참 내가 생각해도 괜찮은 부모였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완벽한 부모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실수와 그리고 잘못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존감 높이는 육아에서 이 모든 것들 한번 어우러서 생각해 보면서 이왕이면 괜찮은 육아 쪽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이요. 사실은 다 자존감 높이는 육아와 관련된 거였고요. 부모님들께 받은 설문조사도 바로 자존감 높이는 육아하고도 딱 상통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관이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건강하잖아요. 자존감이든 소통이든 대화든 인성이든 사회성이든 이게 다 자존감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에서 여러분 귀에 쏙 들어가는 에피소드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저의 지인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유 좀 더 신혼 즐기다가 아이 가져도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요, 결혼하면 얼른 아이 갖자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뭐 엽산도 먹고요, 신체적으로 정말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아우, 요즘 애들 역시 똑똑해, 아, 어리게만 봤더니 아우 세상에 역시 어른이야 뭐 이러면서 좋아했어요. 근데 이 친구 요즘 부부가 꼭 같이 산부인과 가더라고요. 다녀와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동동이 너무 보고 싶어, 동동이가 태명이에요, 엄마 동동이 목소리 듣고 싶어, 엄마 동동이 진짜 신기해. 다녀올 때마다 친정엄마한테 같은 얘기를 정말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응응 했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좋아? 왜냐하면 그전에는 좀 안타까움도 있었던 거예요. 아유 좀 더 시간 두고서 있다가 갔지 이래서 응 그래 뭐 그래 이렇게만 했다가 이 딸이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도 모르게 그렇게 좋아? 응 너무 좋아. 아우 속으로 아우 너무 좋긴, 너 이제 안 오면 고생이다 싶었는데 그래도 또 친정엄마로서 또 덕담 하나 하느라고 그래? 그렇게 좋아? 그럼 있지, 너 낳아서도 이 마음 잊지 말고 잘 키워 그랬대요. 아유 그랬더니요, 너무도 예상하고는 다른 대답을 하더래요. 응 하는 거 봐서. 근데 저는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부모 마음에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구나. 저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자녀들은, 아이들은요 자존감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자기에 대한 존엄성을 갖고 태어나요. 네. 그런데 이 부모도 아이를 자존감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갖고 있구나. 제가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존감은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가치감, 효능감, 유능감이에요. 나 소중해,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난 할 수 있어, 하다가 못할 수도 있어, 다시 한번 해볼까, 에이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에요. 자존감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고 못하면 이렇게 수그러지는 게 아니라 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보고 싶어, 목소리 듣고 싶어, 신기해, 이거가 뭐냐면 너의 가치, 네 존재. 우리는 아무나 보고 싶고 아무 사람이나 목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만큼 좋은 사람에게 내 몸이 가요, 경청이. 싫은 사람하고 얘기할 때 어때요? 이렇게 팔짱 끼고요, 빨리 끝내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가거든요. 근데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신기하다는 것 자체가 너 존재 그 자체로만도 우리는 너무도 소중해, 사랑한다, 정말 나는 네 목소리 하나하나도 잘 들을 거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항상 아이가 너 너무 이뻐, 너무 사랑해, 이렇게만 자라나요?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 봐서, 이게 자존감의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요소, 조절감을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새댁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자존감 세 가지 요소, 너는 가치로운 존재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편안하게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널 키울게, 하지만 너에게 조절감도 키워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의 마음엔 이미 자존감 높일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것.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는 거 봐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거 봐서 정말 노력하면 노력한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얘기 들어보니까 자존감이라는 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그런 거 안 해주면 떨어지나? 자존감은 부모의 손에 달린 건가? 내가 이 아이들을 조정하면서도 키울 수 있다는 건가? 아니죠. 어른의 자존감과 아이의 자존감은요 같으면서도 다른 게 있어요. 같은 건 뭐냐면 우리 모두 존엄하다는 것,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 사랑받고 싶다는 것, 못할 때 격려받고 싶다는 것,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것, 면에서는 같지만 아이들은요 자존감 항상성이 아직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 그럼 자존감 항상성이 뭐냐면 조건이 바뀌어도요
내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일정한 상태가 뭐냐면, 자, 우리가 항상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날 칭찬하는 사람,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만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쵸? 너 왜 그래? 너 오늘 좀 이상해. 넌 항상 그래. 왜 너는 그렇게 받아들여? 나를 이렇게 타박하고 어떤 때 내 인성을 공격하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어요. 나를 억울하게 몰아붙이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제안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른은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자존감이 저기 바닥을 가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괜찮아라고 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요, 아, 저 사람 이상해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보호할 수도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어른은 왜 그런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요, 자존감이 어느 정도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자존감이 아직은 여린 새싹이에요. 우리 어른들의 자존감은 나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자란 나무, 뿌리 깊은 나무가는 바람에 아니 밀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덜 흔들립니다. 아이들은 자존감이 이제 막 발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밟힐 수 있고요. 자칫하면 타고난 것도 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른의, 특히 자존감은 아이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 누굴까요? 부모요. 누굴까요? 그쵸, 맞아요. 아이의 선생님, 아이와 가까운 친인척, 부모님도 있지만 형제, 그리고 친지들 만났을 때의 태도, 이러한 것들이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거죠. 어른의 역할은 그만큼, 부모의 역할은 그만큼 자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타고난 자존감만 지켜줘도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은 잘 자랄 수 있다. 하지 않을 말만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설문지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넌 몰라도 돼. 엄마 사라질 거야. 시끄러워. 너 이러면 사람들이 싫어요. 아, 자, 네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건 굉장히 많은데요. 자, 네 가지만 가지고요. 저 그냥 위에 무작위로 네 가지만 정해봤습니다. 너 바보야? 오, 세상에. 자존감 올려주는 말하고 너무 다르죠? 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너 자체로 소중해. 이건데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엄마 사라질 거야. 이거는 자존감의 두 번째 요소인 안전감을 엄청 해치는 말입니다. 우리 역병, 질병이 굉장히 많이 창궐하거나 전쟁이 나거나 인간의 자존감은요, 정말 찾아다녀야 됩니다. 불안하면 사람에겐 자신감이 떨어져요. 불안하면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엄마 사라질 거야. 아이에게 엄마, 아빠라는 존재는 우주고 세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죠. 시끄러워. 경청하라면서요. 공감한다면서요. 입다드려요. 시끄럽다고. 그리고 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사실 이 말은요, 아이에게 조절감을 올려주는 말일 수도 있어요. 네가 그런 행동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건 뭐냐? 너의 행동에 대해서 잘하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 것이다 라는 핵심어에 꽂히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될지 여러분은 제가 정답을 가르쳐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울면서 말하면 잘 안 들려. 눈물 그친 다음에 말하면 들을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머, 이론으로 너무 근사하죠? 현실 육아에서는 왜 안 돼요? 내 아이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것들을 짚어보고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 거죠? 깨닫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건 어떤가요? 6학년 아들이요,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아빠가 아들한테 소리칩니다. 이야, 넌 그렇게 조심성이 없냐? 아들 땡땡땡. 암튼 널 보면 불안불안해. 야, 네가 몇 살인데 넘어지고 그러냐? 자, 어느 중학생 아빠와 아들이 아차산으로 등반을 갔습니다. 거기에 바위가 좀 있어요. 가다가 쭈룩 넘어졌습니다. 아빠가 잠깐, 아빠가 갈게. 조심조심 갔습니다. 괜찮아? 아빠 괜찮아요. 아이가 다리를. 자, 잠깐만. 그래도 아빠가 한번 만져볼게.
괜찮겠어? 아빠 괜찮다니까요. 걸을 수 있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이 6학년 아들의 아빠는요, 아이가 어렸을 때 다리가 부러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항상 노심초사예요. 한번 넘어지면 얘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근데 우리는요, 아차산 등반하는 부자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존감은요, 안정감이에요. 부부 행복, 아이 행복, 저희 연구소 슬로건입니다. 우리 우측이네요. 우측에 있는 행복한 그림과 싸우고 있는 부모의 모습은 유아들이 그린 겁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안정감을 올려준다고 생각하세요? 아이에게 부모는 우주입니다. 세상입니다. 안전감은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부모 행복이 아이 행복, 그리고 아이의 자존감에 안정감을 높여주는데 너무도 핵심이라는 거. 근데요, 저희가 싸웠어요. 싸울 수도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아이 앞에서 화해하고 아이 앞에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부싸움 물로 칼베기 하지 마시고요. 아이 앞에서 미안하다고 우리 다음에 노력하자고. 아이의 마음이 불안하면 아이 마음엔 자신감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리가 없지요. 그래서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려는 노력을 우리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만 해도 아이의 자존감은 높아진다는 거. 이제 마지막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법으로요, 제가 조절감을 말씀드립니다. 안 되는 걸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자존감 하면은 칭찬만 생각하는데 칭찬과 훈육은 육아의 두 날개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돼, 해야 해. 우리는요,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을 때, 난 멋진 사람이야,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아이도 세상은 너무 좋아해, 너 사람들이 날 좋아해 라고 자신감이 충천한 아이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분 못한다면 이 아이는 어딘가에서 지적을 받을 거고요. 계속해서 불안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 나 이상한가? 왜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절감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보세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게 바로 자존감 높이는 훈육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존감 높이는 훈육법은요, 2시간에 걸쳐서 강연을 해도 부족할 정도인데 오늘 자존감에서 꼭 빠트리면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우리 아이의 가치감과 효능감을 높여주십시오. 안전한 세상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꼭 알려주십시오. 이게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잘했다 하더라도 늘 후회는 되고요. 미안한 것도 있는데 조금 덜 후회하자는 거예요. 조금만 덜 미안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렸다고 생각이 될 때는요, 자존감을 지켜주는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 높이는 사과법. 주어. 엄마가, 아빠가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어, 무엇을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미안하다, 앞으로 좀 더 잘할게,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아무튼 미안해, 네가 잘했어도 그랬겠어,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지 마, 아 미안하다고 화 풀어, 이건 자존감 높이는 사과가 아니에요. 아이의 감정을 또 좌지우지하면서 또 혼내기식입니다. 짧고 그리고 정확하게 진심을 전하세요.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미안해. 앞으로 좀 더 노력해 볼게. 어떠신가요? 우리 아이의 자존감 높이는 육아법 잘 실천하시면서, 아는 것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그리고 어느 집에서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나는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고, 괜찮은 부모라고 나의 자존감, 육아 자존감 높이시면서 앞으로 이왕이면 괜찮은 부모님 되시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막연히 부모 교육이라고 하면은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시니어 부모님에 대해서도 강연이 좀 필요하겠다,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시니어 부모님들께 교육을 한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맞죠. 아, 그렇군요. 네, 점점 시니어 부모님들이 네. 부모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많이 네. 듣고 계시고 특히 상담을 많이 해오세요. 아. 네,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것들이 네. 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부모님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아.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네. 내가 키울 땐 그렇게 키우는 줄 알았는데 네. 세상이 달라지면서 주변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밖에서 나누다 보니까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도 많이 또 듣게 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가 생기신 거예요. 네. 근데 아마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때 다 그렇게 키웠지 뭐 별스럽긴 네. 뭐 이렇게 지나갈 텐데 요즘 시니어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걸 받아들이셨다는 게 저는 너무 좋고 감사해요. 네. 네. 어찌 보면은 부모 교육이라는 게 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연령층에 관계없이 이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요즘에 비혼도 많이 늘었고 또 미혼이신 분들도 네. 있을 거고 또 딩크족을 선언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또 필요할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하셨어요. 네. 저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교양 과목으로 부모 교육을 추천하는 사람이거든요. 부모 교육이라는 것이 이미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 사기에는 늦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모라는 분들은 사실 상징적인 용어지 어른이시거든요. 어른 역할. 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밖에 나갔을 때 어른이 많은 세상에서 살면 이 아이들이 바람직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가정에선 부모가 계시지만 네. 밖에 나가면 어른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폭 넓게 생각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교육은 관계에 관한 것이고 소통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건데 네.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도 어른답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정말 아름다운 청년들로 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한 어른들 만나면 이 아름다운 청년들도 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령 불문하고 네. 부모 교육은 정말 사람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 교육은 어찌 보면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네.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음 강연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강연 준비해 주셨죠? 네. 어떤 강연 준비해 주셨나요? 부모님이라는 그 영역에 조부모님이 하고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황혼육아를 하시는 주인공 분들이시죠. 그래서 황혼육아를 하고 계시는 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 말씀 되는 그런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주 강연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 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